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잠잘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가 더잘 걸릴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증상,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잠꼬대입니다. 잠꼬대. 사실 잠꼬대는요, 그렘 수면 행동장애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그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률과 더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잠꼬대를 얼마나 자주 하면 안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이렘 수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는데요. 이렘 수면의 그 REM은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요. 굉장히 얕은 잠을 잘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꿈도 많이 꾸게 되고요. 사실 이 상태에는 호흡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들이 좀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렘 수면 기간에 나머지 근육들이 완전히 이렇게 늘어지지 못하고 좀 긴장을 한 상태가 되거나, 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가 되면 이때 중간에 막 소리를 낸다라든가, 또는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바로 잠꼬대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면서 꿈에서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뭐 잠깐 잊고 지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이 주기적으로 너무 자주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요, 이 옥스퍼드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신경학 저널이 있습니다. 브레인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2019년도 3월 달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그 11개국에서 24개의 수면센터를 통틀어서 그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약 1280명을 모았는데요. 그중에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0명을 약 12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병에 더잘 걸리는지 찾아봤더니, 이분들 중에서 73.5%가 파킨슨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렘 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그 뇌질환에 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를 보면요, 서울대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 20명과 그 다음에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하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확실하게 렘 수면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의 뇌파에서는요, 그 치매라든가 또는 파킨슨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슷한 뇌파의 형태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이런 질환에 잘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요, 이러한 그 잠꼬대 같은 증상들이 수면 무호흡과 함께 돼 있을 때, 수면 무호흡이 함께 있으면서 잠꼬대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면 무호흡 자체가요, 뇌졸중이라든가 또는 치매라든가 파킨슨병 같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들을 포함해서 이런 위험률들을 약 3.3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면서 잠꼬대 자꾸 한다라든가 또 수면 무호흡이 겹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찾아내서 좀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요, 이러한 잠꼬대 같은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노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런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이 치매나 파킨슨으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파악해서 빨리 검사해보고 치료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잠꼬대를 한 번만 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일주일에서 두번 이상 계속해서 잠꼬대를 한다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수면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면다원 센터를 가시면 곳에 1박 2일 잠을 자면서 잠자는 동안에 뇌파를 계속해서 찍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호흡 상태라든가 또 산소 포화도 상태, 또 다리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심전도 같은 걸 측정하면서 수면 상태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꼭 유용한 검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잠잘 때 잠꼬대 같은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면 치매에도 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의심된다면 빨리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 받으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